1번 분들 시작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과거 현재 미래의 속마음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방은요 과거에 데스 카드가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 관계가 발전되어서 온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에 분명히 알게 된건 맞지만 무언가 정체되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야기하기를 시간은 계속 흘러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시간 속에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1번 분들이 마음에 든다면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 나를 표현하기도 하고 해야 하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카드 두 장은 뒷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1번 분들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특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물음표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현명한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우리 일본 분들과 잘될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파악하고 있다,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서도 역시나 무언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마치 벽으로 보여져요.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사이의 벽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또 마음을 숨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1번 분들이 여성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이 색감이라든지 1번 분들을 보았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고 수줍고 설레이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숫자 1번이 떴습니다. 숫자 1번은 굉장히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내가 이렇게 설레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두근거린 적이 없었는데 나는 연애 소포가 다 죽어서 다시 설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번 분들을 보자마자 무언가 조금 자극적인 감정을 받으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언가 만들어내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솟아오르면서 무언가 나타나려고 하는 느낌이죠. 이것을 마치 감정으로 보자면 나의 마음속에 무언가 자꾸 솟아오르는 거죠.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지 않았을까? 보자마자 좀 반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네요. 어, 좋네요. 펜타클 6번과 별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1번 분들은 그 상대방과 지금보다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기 카드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좀 알아갈 수 있는 관계로 흘러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는 무언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성적인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오로지 이100% 감정으로 되어 있는 카드인데요 이런 감정이 솟았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물로 내가 씻고 있다 라는 것이 감정으로 내가 완전히 빠져있다 라는 것을 표현한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그 상대방과 이런 오로지 감정적으로 의 소통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언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여서 거기서 좀두 분이 마음을 맞게 맞추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나의 어떤 SNS를 몰래 보고 있는지 볼게요. 못 보고 있네요. 번호를 모르실 수도 있고요. 우리 1번 분들이 프사를 안 해놨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그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는 그때 번호라도 물어볼 걸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번호를 물어봤어도 연락을 못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이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1번 분들이 프사를 해놓지 않아서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또는 번호를 몰라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현재, 미래 속마음을 볼게요 어, 상대방은요 과거에 굉장히 이번 분들에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이 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연하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굉장히 열중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완즈라는 속성은 굉장히 강렬하고요 특히나 시종에게서 나왔다라는 건 무언가 꽂혔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마음을 오래 가지고 가던, 오래 가지고 가지 못하던 간에, 이 시종은 무언가 꽂히면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그 상대방은 과거에, 우리 이번 분들에게 꽂혔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좀잘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 카드에서도 역시나 무언가 친숙한 사람이래요. 우리 이번 분들이 알고 있을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두 분은 예전에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길었던, 짧던, 잠깐의 썬이었던 간에 서로는 아는 사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은 먼저 우리 이번 분들을 알아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거, 또는 이 사람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거, 이런 감정들을 좀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분들의 외모적인 부분을 좋아한 것보다는 그냥 이번 분들의 그 자체를 마음에 들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인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 감정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번 분들에게 자꾸 가게 되고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언가잘 되지 못했고 이때 흐름을 잘 이끌어 오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은 이렇게 강제적인 휴식, 강제적인 끊김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번 분들이 거절을 한건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미래에 좀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행동으로 옮기실 것 같아요. 이 소드 에이스는요.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좀 미뤄왔던 부분들을 움직이려고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자세하게 볼게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완즈 여왕이 나오면 우리 2번 분들이 더더욱 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상대방보다 우리 2번 분들이 성숙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무언가 내가 더 챙겨줘야 되는 사람, 챙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자꾸 챙겨주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나이로 따지지 않고도 무언가 좀 연하스러운.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그런 2번 분들의 똑부러지는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또래 애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내지 못하는데 또 이러한 말을 못하는데 이러한 어떤 너그러운 넓은 그릇을 가지지 못하는데 우리 2번 분들은 그렇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이 상대방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숙함이라든지 똑부러지는 면들이라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은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격적인 자체도 내가 갈대처럼 휘지 않아요. 귀가 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주관과 나의 의견이 딱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주장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의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과 좀잘될수 있을지 볼게요. 지금보다는 가까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뭔가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분은 무언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감정을 좀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좀 천천히 발전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분 사이에 무언가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나아갈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우리 이번 분들과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고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 좋았던 부분을 씻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하고 힐링하고 서로의 마음으로만 오직 감정으로만 맞추어서 서로를 느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 이번 분들의 sns 뭐 프사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을지 볼게요. 어,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 소드 에이스가 나서 와 보려고 하는데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번 분들의 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번 분들의 사진을 잘안 올린다라든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3, 4개월에 한 번씩 뜸뜸하게 올린다라든지, 그리고 아예 없다라든지 뭐 풍경 사진 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먹을 거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밖에 없는데도 보는 것일 수도 있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현재, 미래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서부터 추억의 카드가 떴죠. 좋았던 향수.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타이밍에 맞았던 사람이래요. 사기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전 남친, 전 여친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그 사람 마음 속에서는 3번 분들이 꽉 차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굉장히 생각도 많이 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봤었을 때, 결국 미래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도 10번의 숫자라는 건더 이상 할게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스스로 내가 지금 무언가 더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지금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한 번쯤은 좀 시도를 해보시지 않을까. 연락을 먼저 하신다라든지 좀 다가오려고 노력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래 그 전까지는 계속 좀 강렬해요. 완즈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욕구가 올라오는 때이기 때문에 연락을 참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 무언가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모습이지만 이 현재까지의 완즈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연락을 좀 해보고 끝이구나라고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3번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고 보면 되시거든요. 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번개 때문에 나무가 부서졌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렬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비바람에다가 번개까지. 그리고 나무가 부서졌다 이 정도면 내가 생각을 안 할래 야안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생각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잊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잊어야지 잊어야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면 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날 거야. 좀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지만 굉장히 표정이나 어, 행동이나 자세 같은 부분들이 착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은 어떻게 될지 볼게요. 어, 연락을 하신 모습이에요. 두 분은 앞으로 무언가 대화를 하거나 좀 주관이 받거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심판 카드는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심판받는다. 최종 판결이 일어나는 카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때까지 일들에 대해서 판결이 난다라는 것이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더 하게 될 것이지만 숫자 4번이 나와요. 그리고 숫자 10번 펜타클 요소 카드까지 같이 봤었을 때는 잘 된다라는 어떤 발전의 요소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좀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 현실의 차이를 느끼고, 그러한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두 분은 잘 되는 방향보다는 좀 무뎌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상대방이 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추억은 항상 자극적으로 아름답게 펼쳐지지만,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 과거의 사람이 더 이상 현재에 똑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것을 좀 느끼시면서 서로의 어떤 방어적인 태세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우리 3번 분들의 프사를 보고 있을까요? 어, 이거는 안 보고 있네요. 첫 번째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 그냥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과거 속마음, 현재 속마음, 미래 속마음입니다. 어 지금 이 카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상대방은 과거의 사람인 게좀 확실해지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이 카드 때문에 그림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이 퍼즐. 그 조각들이 몇개 없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림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완벽하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몇 조각의 기억들 때문에 과거를 생각했을 때 우울한 향수처럼 나에게 올라오게 되고 다시 그리움으로 바뀌고 자꾸 생각나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길 보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뒤를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발목을 붙잡게 되는 모습 끌어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법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어떤 변화를 지금 갖지 못하고 꽤 오랫동안 4번 분들을 생각했을 가능성까지 보여지는데,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 4번의 숫자에서 5번의 숫자로 이동됩니다. 무언가 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현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행동이 4번 분들에게 좀 다가오려는 행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미래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킹 오브 컵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요, 감정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랑쪽으로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고 좀 방어적으로 행동했던 나를 좀 움직여서 4번 분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토록 생각하는지 볼게요. 꽤 오랫동안의 정인 것 같아요. 4번 분들에게 이 마음적인 정이 좀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 자체로도 이 4번 분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래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4번 분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끈기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똑바로 서 있지만 4번 분들의 모습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차별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희생하는 면도 크신 것 같아요. 상대방들에게 내가 더 희생을 하더라도 그 좋은 분위기나 그 사람이 만족도, 이런 것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거든요. 나에게 많이 맞춰줬다라는 거, 나의 부족한 점을 우리 4번 분들이 채워줬다라는 것을 상대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신다라고 볼수 있고, 자꾸 무언가 희망적인 면을 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제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을 자세하게 볼게요. 어 소드 에이스 카드와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죠. 왜냐하면 태양 카드가 나왔고 무언가 좀 결정한다라는 칼이 나왔습니다. 무언가 결심했다고 볼수 있어요. 각오를 했다, 결정을 했다, 내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였잖아요. 내가 계속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방어하는 자세로 변화를 주지 못했는데. 차라리 변화를 주지 않는 게 나에게 좋은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움직이는 게 지금 나, 나에게 지금 변화가 필요해라고 생각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에게 무언가 다가와야겠다라는 결정, 결심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잘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두 분이 같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태양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좀 숨김없이 보여주고 느끼고 공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좀 잡혀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감정의 왕까지 뜬 상태라서 서로는 감정으로 소통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대방은 4번 분들의 표사를 SNS를 볼까요? 네. 이거는 100% 보는 거네요. 뭐 4번 분들의 표사가 있던 없던, 얼굴이 보여있던, 보여있지 않던, 보는데 이것은 얼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계속 뚫어져라 보거든요. 뭐가 없는데 뚫어져라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 이 4번을 골라주신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푸사가 없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푸사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예쁜 얼굴이 있는 푸사나 인스타그램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